케냐는 우리나라와 인구가 비슷하지만 면적은 다섯 배나 큽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가뭄이 반복되면서 사막처럼 변한 곳이 많다죠. 이런 기후에 딱 맞는 농사가 있습니다. 최근 재배가 부쩍 늘어난 작물인데요. 이거 알로에 같은데? 아니요. 여기는 아니요. 알로에 아닙니다, 형님. 알로에 아니야? 뭐 사이살 농장이에요, 여기. 사이살. 케냐에서 제일 큰 농장입니다. 케냐에서 제일? 큰 농장이고요. 그래서 사이살로 뭐가 만들 수 있냐고 하면은 밧줄. 밧줄. 커피 가마니. 가마니, 커피 가마니. 커피 가마니, 맞아요. 맞아, 오케이. 사이잘 삼, 조금 낯선 이름이죠. 오히려 에릭갱이라는 이름으로 익숙한 식물입니다. 용설란의 일종인데요. 100여 년 전에 한국 이민자들이 선박용 밧줄을 만들기 위해 멕시코까지 건너갔었죠. 장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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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누군데, 너 있어! 아우, 아우. 아, 따가워. 아, 역시. 오 마이 갓. 와, 무심장 따갑습니다. 와, 완전히 바늘, 바늘, 바늘. 아,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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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You will be like this water is. Why this banana is funny like this? Be careful, it's old. This water is working this there. Yes. 알로에. 예, 예스. 아, 다육 식물이라 입속에 수분을 듬뿍 머금고 있답니다. 아싸한테, 아싸한테, 아싸한테. 이나 티브요, 니니 나와 요 수무. 요 수무야 미바요. 오케이. 야, 테테나스. It is sealing there. Yes. 아, 생긴 게 알로에랑 비슷하다 그랬더니 효능도 비슷한가 보네요. 저기 상처에 발라주네요. 아, 시원한 것 같네. This alarm. This one. 가시, 가시. 가시, 가시. 가시, 가시. 잎이 바늘처럼 뾰족해서 찔릴 때가 많다는데요. 이 동네에서 사이잘 삼은 만병통치약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사이잘 삼의 수명은 15년. 평생 2, 300장의 잎을 수확한다는데요. 깜짝이야. 맨 밑에 거를 솎아주는 거야. 솎아주는 거야. 잘 자라게. 오케이. 우리 귀한 이곳에서 사이잘 삼은 키우기 좋은 작물입니다. 마을 주민들 대부분 이곳 농장에서 일해 생계를 꾸려가는데요. 알로에 발라야 돼요. 아, 조심 찔리면 진짜 따가워. 아, 네, 잘 하겠습니다. 수확한 사이잘삼을 싣고 가공 공장으로 향합니다. 양이 엄청나죠? 저 푸른 잎이 어떻게 섬유가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사이잘 삼 잎을 으깨거나 짓니겨 섬유를 얻는데요. 워낙 질기고 튼튼해 선박용 밧줄을 만드는 데 쓰입니다.
8.13은 거칠고 뻣뻣한 게 단점인데요. 그냥 라인이. 요즘 친환경 섬유가 인기라 가방이나 신발도 만든답니다. 야, 기계 안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이게 진짜 이게 고든 실이 됐습니다. 에이, 프랑크. 예. 나 지방이야. 나 지방아. 4.13은 커피, 설탕과 더불어 케냐의 주요 수출품인데요. 재배하기 시작한 건 얼마 안 된 일입니다. 식민지 시절 유럽인들이 멕시코에서 들여왔다죠. 농장 안에 농부들의 집이 있습니다. 부모가 일하는 곳이 아이들에겐 놀이터죠. 조금 더 줘. 이 만년반이야 이와 니암수응구 이 우거반에 물리터가. 오케이. 아사도 나이시. 오케이. 나이시 거의 만년반 까마에 님파니 까지 나이시 거의 지 만년반. 오케이. 숨마사 보면서. 잠보. 예, 가리 부인이 가리. 와, 잠보. 아야. 처음 만날 때부터 살갑게 대해주시더니 쉴 자리까지 내어주십니다. 아사. 예. 지금 우리가 온 게 신기한 게 동네 사람들이 지금 다 모였습니다. 지금 애들은 지금 다 따라다니고 정신 없대요 사실은. 동양인을 처음 본 아이도 있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시선이 쏟아지는데요. Ama Kenya, hakuna matata. Wageni, mwakaribishwa. Kenya yetu, hakuna matata. Kenya inchi nzuri, hakuna matata. Namaanisha Kenya yetu ni mzuri, hakuna maneno. Hakuna maneno. Wanakaribishwa. Wanakaribishwa. Wanani? Eh? Wanani wanakaribishwa? Nyinyi wageni tunawakaribisha. Asante sana. Asante sana. Lazima. 갑자기 갓 태어난 아기를 안겨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난리 북새통인데 새근새근 잘 도착하네요. 완전 혜택인데 우리한테 손님이 왔다고 아기를 구경시켜주려고 데리고 나왔는데 조심스럽네요. 너무 조심스러워. 참 예쁘죠? 아기 아빠가 자랑하고 싶었나 봅니다. 아, 브라질 미겔. 일하고 와서 힘들 텐데 또 뭔가를 준비하시네요. I'm preparing. No, no, no. Just say so. Umu, uko, niti e? Okay. Oh. Okay. Bed say so. Yoriro. To halsiko. Belkamu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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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kamuro. Tek. 정말 따뜻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위하여! 위하여! 와, 사람들이 정말 굉장히 유쾌하게 사네요. 아, 너무 즐거워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을 수 있어 행복하다는 말이 있죠. 인생을 즐겁게 사는 법 여기서 배우고 갑니다.